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목소리를 좀 낭창낭창하게 말해야겠어요. 제가 이거 찍을 때마다 자꾸 잠이 오신대요. 낭창하게 얘기해야겠어요. 자, 어썸 딜라이트를 이제 조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투명한 젤이 아니거든요. 투명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즘 컬러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활용할 수 있게 나왔다는 생각을 좀 더 가지시는 게 훨씬 더 사용 방법 범위를 넓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이제 말린 장미 같은 이제 젤코코 11번 같은 컬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베이스나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있으신 거 바르시면 되는 거고요. 베이스 바르시는 거 이제 생략을 일단 한다고 치고요. 저희가 이제 컬러 와인색을 손님 손톱에 발라주죠. 그러면 원콧을 하면 이제 뭐 결이 생기는 컬러도 있고 그 다음에 결이 안 생기고 이제 되게 뭐 이렇게 커버력이 좋아서 이쁘게 발리는 색도 있고 다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색깔이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원콧을 하든 투콧을 하든 그거는 원장님들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원콧을 이제 했어요. 자, 그 다음 자, 투콧을 반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한쪽은 진하고 한쪽은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 근데 우리 손톱은 핑크죠? 그러니까 핑크색이 밑에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렇게 비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썸 딜라이트의 차트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판을 보시면 컬러가 이제 8가지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얼마만큼 올리느냐에 따라 다 틀려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약간 호박색에서 쭈루룩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손님한테 손에 어울리는 컬러들이 있어요. 이거를 올려보면 그죠? 그러면 약간 나는 빨간빛이 어울린다. 혹은 나는 와인빛이 어울린다. 나는 혹은 이런 갈빛이 어울린다. 하면은 이런 색깔들을 두고 이제 원장님들이 초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컬러들이 위에 레이어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컬러를 원콧을 이제 발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석류 레드티를 이제 꼭 컬러가 투콧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콧은 발색력이 두 번을 발랐을 때 정확하게 나오더라 이거잖아요. 근데 저희 네일그랜마 촬영한 것도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예전에 촬영한 거 보시면 컬러를 이제 한 번만 두 번만 바르거나 한 번만 바르거나 이건 사실상 그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필요에 의해서 세 번을 바를 수도 있고 네 번을 바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너무 두꺼워지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저희가 그 레이어드도 하고 오버레이도 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손님들의 유지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력을 위해서 뭐 레이어드도 하고 오버레이도 하니까 내가 컬러를 세 번이나 네 번을 바르게 되면 그만큼 오버레이랑 레이어드를 줄이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와인색을 발라놓고 여기다가 석류 레드티를 한번 발랐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냥 두 번을 발라서 자 보세요. 여기는 컬러를 두 번을 발랐고 여기는 한 번을 발랐어요. 그러면은 얘가 손톱 위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제 손톱이 이쁘지 않아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와인색을 바르게 되면 알료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탁함이 될수 있는데 그런 탁함 없이 조금 더 맑은 느낌을 표현해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도 손톱 위에다가 바르게 되면은 지금 제 밑에 손톱이 살짝 비치죠? 살짝. 이런 시스루 느낌을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더 발라볼게요. 석류 레드티를. 컬러가 두꺼워지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많이 두꺼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께가 아예 안 생긴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맞죠? 두께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정말 얇게 레이어드 하면서 바르는 거라서, 그리고 결이지지 않아서, 이렇게, 되게 혼자 셀프 레벨링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위에다가 레이어드 하게 되면은 전혀 다른 느낌의 컬러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요런 색깔도 노란색을 바르고 그러니까 꼭이 색깔을 가을에 써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내가 노랑을 바르고 말린 자몽티를 위에다 발랐다. 그러면은 되게 맑은 노란 자몽티 느낌이 나겠죠? 그런 식으로 얘네들을 사용을 하시면 아트를 할때 이렇게만 꼭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 아이를 세 번씩 정도 바르시면 손톱이 거의 커버가 되는 색깔로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컬러를 보시면요. 자, 지금 요렇게 딱 봤을 때 엄청난 차이를 보이진 않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가 컬러를 두 번을 바르고 여기 위에다가 지금 두 번의 레이어드, 석류 레드티를 두 번을 레이어드를 한 거고 이쪽은 컬러를 한번 바르고 말린 장미를 한번 바르고 여기 위에 석류 레드티를 두 번을 바른 거예요. 맞죠? 그렇게 되면은 색깔이 여기는 훨씬 진해야 되고 여기는 훨씬 연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 틴트 어썸 딜라이트에는 알료 자체가 되게 맑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제 밑에 손톱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지금 제가 투명해서 이렇게 보면 살짝 보이는 정도지, 얘가 비쳐서 더러워 보이는 정도로 보이진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라데이션을 하시고 나서 얘를 바르든지, 아니면 글리터를 안에 넣고 이런 컬러를 위에다가 오버레이를 해서 바르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컬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맑기 때문에 손님의 손도 되게 가벼워 보일 수 있어요. 컬러를 한번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버건디를 저희 선생님이 이제 가져다 주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갈빛이 나는 아이예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한 번을 바르든 밑에 베이스를 두 번을 바르든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엄청 다르다. 막 엄청 다르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한 번만 바르고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을 이렇게 발랐어요. 그죠? 자, 얘를 이제 큐어를 하고요. 아무래도 이름이 아메리카노가 되게 끌리거든요. 아메리카노를 한번 발라볼게요. 얘가 얼만큼의 커버력을 가져서 얼만큼 이제 색깔을 이쁘게 나타낼 수 있을지. 얘가 어차피 갈빛이 나는 버건디 색깔이니까 여기 위에다가 더 많은 버건디의 갈빛이 나는 버건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번 발라볼게요. 자, 지금 한번딱 바르기만 해도 완전히 틀린 색깔이 나오죠? 그죠? 지금 보시면 이쪽과 이쪽은 확실히 차이가, 얘 깊이감이 있어요. 이제 세 번을 그냥 얘로 컬러로 다 바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을 바르게 되면은 조금은 비치는 느낌?
들어요. 그래서 세 번은 바르면 훨씬 더 커버력이 있는 색깔로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바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 색깔을 훨씬 더 고급스럽고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사용을 해서 레이어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썸 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사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칩이랑도 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자, 한번더 발라볼게요. 얘가 뭐 되게 묽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커버도 아예 안 되고 뭐 그런 애도 아니고 얘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아트를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자, 지금 보세요. 이게, 자, 요거를 보시고요. 제가 버건디를 발라봐 드릴게요. 그래. 이거를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봐야 무슨 느낌인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얘는 버건디예요. 얘는 그냥 기존 버건디. 기존 버건디를. 이게 저희 젤 코코도 되게 색깔이 이쁜 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그냥 정말 이렇게 되게 무거운 컬러를 두번세번 바르는 것과 맑은 느낌을 위에다가 살짝 올리는 것은 되게 틀려요. 자, 색깔이 얼만큼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색깔이 얘는 버건디고 얘는 버건디 위에다가 아메리카노라는 컬러를 이제 같이 레이어드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 색깔을 보면 정확하게 보이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약간 투명감이 있으면서 훨씬 더 깊이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컬러가 훨씬 고급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보랏빛도 약간 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컬러가 위에 있는 그 어썸 딜라이트의 효과를 받아서 훨씬 둘다 이렇게 색깔이 포개졌을 때 매력적으로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은 컬러로 손님들을 발라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을에는 조금 더 가볍지만 이런 무거운 느낌을 주시지 않고 좀 더, 뭔가 좀 다른 샵에서 바른 느낌의 가을 색깔을 좀더 다르게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엄청난 꿀팁이죠. 자, 요거를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